사랑하고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전국 장애인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김승일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장애인위원회의 가슴 아픈 상황들을 보며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거동락한 동지들이 떠날 만큼 당내에서 소외받는 장애인위원회를 보면서 힘있고 강한 전국 장애인위원회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위원회가 장애인분들의 현실을 보듬어주는 더 나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장애인분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으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랑받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선천적 뇌성마비 2급입니다. 20대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지금은 하늘에 계시지만 중증장애인이신 아버지를 17년간 모셨으며 현재는 투석치료를 받으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불편한 몸으로 지방에서 서울을 오가며 8년에 걸쳐 법대를 졸업하였고, 그 후 법률 전문가가 되고자 로스쿨을 졸업하였습니다. 지금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서 장애인, 청년, 사회적 약자분들과 동행하며 지역구 재선 기초의원으로서 그분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강한 추진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기어다니는 건 창피하지 않지만, 해야 할 말을 못하고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건 부끄러움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지난 20대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전북지역 청년본부장을 역임하여 83%에 가까운 득표율을 이끌어내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했습니다. 22대 총선 전 우리는 전국장애인위원회의 큰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전국장애인 당원의 단합과 연대를 호소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지며 당을 떠나지 말고 민주당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 바 있습니다. 저는 주어진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성장한 기호 4번 김승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지키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의회부터 국회까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20% 이상이 당선되어 대의제의 기본 원칙인 당사자성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비례대표 1번의 여성으로 국한되어 있지만 당원당규 개정을 통해 여성과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의 의료급여 수급 기준 완화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중위소득 40% 이하만 가능하지만 장애의 경증에 따라 50에서 60%도 의료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가구의 기본소득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추구하시는 기본사회의 첫걸음은 장애인 가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와 끊임없이 교섭하여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번째, 신장장애인 지원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처음으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를 만든 저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이 통일된 지원을 받도록 법제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인권 강화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의 장애인 인권 옹호 기관의 한계를 직접 경험했고, 장애인 사회 인식 개선 교육은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특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제시에서도 제가 3년간 노력한 결과 특수학교 설립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에 명시한 교육받을 권리에서 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BF 확대를 통해 문턱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이 배려받지 않아도 온전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불편함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제 꿈이자 목표입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의 직업 교육 및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촉진하여 장애인분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김제에서도 제가 만든 조례를 통해 조금씩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의 조직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전국 장애인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조직화하겠습니다. 열 번째, 이 모든 공약은 무조건 꼭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로 나아가도록 더불어민주당 전국 장애인 당원 여러분들의 단결된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호 4번 김승일에게 힘을 모아주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